저희 집안의 역사를 제가 걸고 네. 이제는 저도 네. 김원봉 선생의 그 명예훼손적 네. 행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저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렸던 조국은 하나의 조국이지 두 개의 조국이 아닙니다. 네. 친일이 청산된 게 아니라 네. 친일이 그대로 온전된 그곳에서 나온 왜곡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그 이후 100년, 새로운 100년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밀양 출신의 네. 김원봉은 이미 일본 그 나라로 온전된 이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남측의 항일 전사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조국은 그들이 바라는 조국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좀 그걸 완전히 극복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악독한 한국계 일본 형사들이 조직적으로 김원봉을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김원봉이 어떻게 그걸 김원봉은 그러느니 차라리 우선 여기 가서 힘을 보존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인지 월북인지 그랬었구나. 지금 그 대한민국 항일의 정신과 독립운동이 우리 건국 이념의 기초가 됐다고 한다면 그 기초를 세운 사람 분들 중에 아마 서열 한 몇 번째 안에 드는 가장 그 온몸과 마음과 역사를 던진 분인데 약산 김원봉 선생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건국의 기치에 결코 환희를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